바른미래당 제53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 사태를 맞는 등 일본 경제 보복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일본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문제를 경제 전쟁으로 비화시킨 일본의 부당한 결정은 국제 여론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본의 반성 없는 국가 이미지가 확산된다면 도쿄올림픽 등 일본의 야심찬 기획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이쯤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확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을 경제 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엔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 등 그 길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한일 갈등의 조기 수습을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 갈등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우리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의 지지는 국제사회의 대일본 압박 여론 조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때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과 대일본 압박 여론 조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 정개특위가 공전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것이 두렵고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여야 합의 처리는 결국 불가능해지고 국회는 또다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 협상을 거듭 제안합니다. 각 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최악의 파국을 막는 길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정책위의장 최희배입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오토모티브 시스템즈, 덴소, 다이아몬드 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 4개사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4개사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을 공급하면서 10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경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단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는 EU에서 2016년에, 캐나다에서는 2017년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제재를 받은 국제적 담합행위였습니다.
공정위도 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2014년 조사를 시작했지만 5년 만에 이제야 결론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늦장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의 늦장 대응과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미쓰비시 등의 사건을 계기로 국제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할 경우 조속한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게 진행할 필요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철저히 빠른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다시는 국내에서 담합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질 근절 공정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선박 건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총 29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시작된 이유나 또는 작업이 다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깎고 날짜를 조작하는 등 한진중공업의 갑질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위반이 상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해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을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중견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큰 돈을 들여 부품 소재 개발을 한들 나중에 대기업이 기술을 빼앗거나 납품 단가를 후려치면 개발할 이유가 없다라며 대기업의 갑질을 우려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 협력 없이는 일본 경제 보복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살아남으려면 공정경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이루어질 때 국내 경제도 성장하고 대외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 갑질 근절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조속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인 하도급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에 여야가 모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45.91포인트 폭락한 569.79로 마감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2시경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1946.98로 마감돼 지난주 금요일보다 51.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7.3원이라 오른 1215.3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주가지수도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다, 일본의 경제 보복의 결과다라면서 대외적인 요건을 문제 원인으로 삼고 있지만 대외적인 여건 한두 개로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산입, 거기에 개선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우리 경제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외부 요인이 배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애플의 OLED 패널 납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제품은 그동안 삼성이 100% 공급을 해왔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일본산 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애플이 안정적인 부품 확보를 위해서 BOE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이천에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단발적인 악재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경쟁자인 중국 업체들만 키워주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위기입니다. 지금 한일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을 찾아서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신흥시장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 비중을 줄일 때 가장 먼저 조정이 들어와서 지수 하락도 가장 크게 겪을 것입니다. 주식과 환율은 향후 경제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선행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위기 심리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철폐와 일본 경제 보복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였고 북한은 지난달 25일, 31일, 이달 2일에 이어 오늘까지 4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강대강식 경제전쟁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2007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8년 만에 7%대까지 떨어졌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정치 외교 실패가 최악의 경제 안보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시장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정부가 강조했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하고 경제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꿈꿨지만 실제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북한과 경제 협력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이것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정부는 단일 감정과 맹목적 북한 발악이 외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녕과 국익에 우선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가시는 길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생존해 계신 피해 할머니의 평균 연령은 91세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정부 압력과 우익 세력의 항의로 전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과와무라 나고야 시장의 발언과 해당 예술제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공식 발언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 압력이 사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 압력은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이유로 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위안부 문제 진실 규명을 거부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데 급급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위우치고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바른미래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벤처기업계의 큰 획을 그으신 이민화 박사가 지난 3일 별세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인입니다. 이민화 박사는 초대 벤처기업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후배 벤처기업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갈 지혜를 가르치는 등 최근까지도 후진 양성에 헌신해 오셨으며 많은 후학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부딪힌 산업계를 걱정하며 그 길이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그 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기에 반드시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국난의 위기에 저와 바른미래당은 과학기술인으로서 또 벤처인으로서 창조와 개척정신을 몸소 가르쳐 주셨던 이민하 박사님을 본받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김삼아 박사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아베 총리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인터뷰를 보면 이미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감행함에 있어 한국 원화를 많이 사들여서 원화가 뛰게 하고 그래서 수출을 방해할 것이다. 금융 보복에 대한 언급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또다시 무모하게 3차 보복을 금융 보복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그 심각성들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제2의 IMF 사태를 막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일본의 무모한 의도와 우리가 준비 없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의 주식시장 금융 상황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을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더 이상 공개 발언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